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악산 구독스입니다. 어제 수영장 청소를 그 떼약볕에 탈진하면서까지 했었는데 느낌이 쎄가지고 물을 안 받았거든요.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비는 안 내리고 있는데 내일 또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빗물이 수영장에 차게 되면 바로 이제 해 뜨고 날씨 더우면 녹조로 이어지니까 한타임 쉬어가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쇼츠 영상을 올렸었는데 되게 재밌는 댓글이 좀 달려가지고 해명 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쇼츠 영상에서 제가 아이들 간식 줄 때 본의 아니게 제 발 슬리퍼가 나왔었는데요. 그 슬리퍼는 지난달 제 친구들 놀러와서 그 김일성 별장 쪽으로 수영하러 갔었을 때 다이소에서 가는 길에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던 슬리퍼입니다. 지금 중간중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꼴로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허스키 어디 갔냐는 질문인데요. 영상을 조금만 찾아서 보시면 거기 안에 답이 다 있는데 오래간만에 오셔서 그 해당 영상에 허스키가 없으면 허스키 어디 갔냐고 갑자기 허스키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으로 느껴지는 그 진심이 묻어나는 댓글이 이렇게 종종 보일 때가 있는데 허스키는 지금 따로 분리돼서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영상 올릴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기도 참 그런 게 아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가끔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좀 있어요. 지금 화면에 우리 몽이 씨 정말 천진난만하게 재밌게 잘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몽이는 제가 키우는 아이가 아니고 위탁받은 그러니까 호텔링을 온 친구인데 몽이가 있어서라도 더 지금 허스키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고 몽이가 없을 때도 허스키가 안 나왔던 건 나왔을 때 뭐 매번 나올 때마다 애들을 공격하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어느 순간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 다른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이 생기고 이제 그게 무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좀 지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허스키를 배제한 상태에서 영상을 올리는 걸로 이제 제가 완전히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허스키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여기 안 나오니까 허스키가 막 불쌍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일반 여느 집, 가정집 뒷마당 정도쯤 되는 크기의 실내 공간 따로 있고 실내에 자는 그 자기 나무로 된 집도 있어요. 집도 있고 운동장 따로 있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자유롭게 노하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은 그러면 종종 그 노하고 허스키를 영상에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않냐 라고 저한테 댓글로 적으셨던 분도 계신데 그것 또한 제가 완전히 배제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노하고 허스키가 영상에 나오면 꼭 징크스 아닌 징크스처럼 문제가 생기는 채널 운영에 해가 되는 이상한 사람들도 좀 꼬이게 되는 것도 있고 댓글 공격도 굉장히 좀 심한 게 있고 좀 상식을 벗어난 상태로요.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그런 악플러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의 이 평화로운 모습조차도 위태로워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 이 과정을 가장 큰 밑바탕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광고 수익이 됐던 뭐든 수익금이 생겨서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저의 채널 지금 현재 운영 방식이고 방침이고 계획입니다. 이 생각에는 절대 변함이 없을 거고요. 지금 안정적인 이 구도에서 변화를 줄 생각이 1도 없음을 오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죽하면 KBS 공영방송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노아하고 허스키를 배제시키고
또 그것 때문에 촬영 진하고도 적잖게 서로의 좀 입장 차이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제가 굳이 뭐 허스키를 찾는 댓글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뭐 솔직히 제가 이렇게 뭐 편한 댓글은 아니니까 거기 뭐 좋아요나 하트까지는 못 눌러도 그냥 쓰신 분이니까 뭐 악플은 아닌 거니까 영상의 댓글란에 그냥 공개가 되게끔 하고 있는데 딱 한 달에 한 번 노아하고 호스키를 영상에 내보내는 날이 있습니다. 심장상충약 먹이는 날. 매달 23일이라서 23일이 아이들 심장상충약을 먹이는 날이니까 그때는 그냥 어차피 다 심장상충약 먹이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노아하고 호스키 나오니까 아이들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좀 돌려보시면 아이들 똑같은 사료 먹고 있고 똑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찾아서 확인을 하고 나서 댓글을 적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이에요. 아이들 다 예쁘고 다 잘 지내고 그러면 너무 좋죠. 저도 예전에 뭐 노하고 허스키를 처음부터 무작정 분리를 시키고 막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영상 몇 개만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절대 채널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이제 과감하게 다 뺄 생각이니까 앞으로 이 영상을 좀 몇 분이 좀 더 보셔서 노아 호스키를 찾는 댓글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갑자기 허스키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영상 분위기가 확 또 가라앉는 게 좀 있어요. 허스키를 배제하고도 충분히 영상은 네,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괜히 뭔가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제거하려는 제 마음 이거를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난 겨울에 이 설국으로 변한 설악산 구독수 아이들의 집 뭔가 도시 생활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어떤 그런 장면들이 영상에 담기고 또 그런 걸 많이 좋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처럼 지금 저는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또 쇼츠로 잘 좀 영상에 담아서 또 그걸로 또 하나의 반전을 모색해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악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말처럼 애들을 내세워서 구걸한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사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라이브 방송 하게 되면 그냥 제 딴에는 가감 없이 그냥 아이들하고 지내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그게 어떤 이의 귀에는 구걸로 들린다는 거에서 사실 좀 적잖게 좀 화도 좀 났었고 내가 굳이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서 요즘 제가 라이브 방송을 안 했던 거거든요. 우선은 라이브 방송보다는 영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인정을 좀 받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바람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좀 영상 쪽 만들어서 올리는 거에다가 조금 더 집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라이브 방송을 다시 켜는 게 제 1차 목표고 우선은 얼마 전에도 좀 시도를 했습니다만 야외 활동을 통해서 영상의 좀 다양화를 갖고 가는 거 그쪽으로 계속 연구해보고 신경 써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히 노하고 스키가 안 나오면 악플은 진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허스키가 왜 없냐, 왜 사라졌냐, 왜 영상에 안 나오냐 이제 그 정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건데 그거는 영상을 몇 개 살펴보시면 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니까 자꾸 이제 언급을 하기가 싫어서 오늘 이후로는 허스키를 궁금해하는 분들의 댓글은 제가 그냥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뭐 그걸 또 자꾸 놔두고 그러면 그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피해가는 걸로요.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빠뜨린 게 있었는데
저희 애들이 다쳐서 왔다 갔다 병원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늘 항상 불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각자 상황에 맞게끔 분리해서 지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몽이요. 몽이 같이 이렇게 호텔링을 온 친구가 있는데 여기 즐겁게 잘 놀다가 왔던 상태 그대로 다시 집에 가야 되는데 허스키가 불쌍하다고 여기서 그냥 같이 놀게 하고 그러다가 만에 하나 몽이가 저렇게 공 같은 거나 인형 이런 거를 좋아하고 다 물어뜯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허스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허스키 갖고 있는 인형을 몽이가 갖고 가서 많이 물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계속 신경 쓰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견주님도 그렇고 안심하시고 몽이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그런 일련의 과정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저도 문제가 생길 거고 제가 문제가 생기면 지금 여기 세라나 해리 사랑이 저기 이 나무 뒤쪽 편에서 안 보이지만 코코 두산이도 그렇고 니케도 그렇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스키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었고 그 준 기회를 허스키는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은 조금 뭐 날씨 때문에 그런지 그냥 또 허스키 얘기 나오면서 좀 영상이 좀 무거워졌네요. 죄송하고요. 내일 아마 여기 비 올 것 같아요. 비 오고 뭐 비 오면 또 비 오는 대로 바깥에 나가서 뭐 촬영을 하든지 아무튼 영상 쪽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못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은 최초 공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올리는 영상도 최초 공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라이브 방송하듯이 채팅 쳐가면서 보실 수 있게끔 당분간 이제 그걸로 라이브 방송을 대처할 거니까요. 뭐 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조금 밝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